한 사람이 비방으로 말미암아 전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시내산에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계속해서 북진해야 되잖아. 예. 근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세롯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돼. 예. 이러한 사건이 바로 이제 이 하세롯에서 일어난 거죠. 함부로 영적 지도자를 비방하면 안 되겠네요. 어떡하죠? 왜요? 가끔씩 저희 목사님 없을 때 저희끼리 네, 지금도 뭘 저희끼리요? 아, 진짜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지난번에 혼자 그래놓고 우리한테 갑자기 이런 거 아니, 지난번에 나 없을 때 내가 좀 늦게 왔다고 네. 근데 지금 그게 이 말씀으로도 그게 기억이 나네. 찔리는 거야. 여기가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욕을 해요, 목사님. 아,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 자, 잘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네. 영적 메시지 네. 말에 대한 교훈을 이 하세롯에서 해줘요. 네. 자, 비난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야 되는데 멈췄단 말이야. 예. 그럼 우리는 지금 출애굽이 구속사로 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되잖아. 근데 계속해서 가는 그 길을 멈췄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성장이 멈춘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응?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하기야 뭐 이렇게 낱말 이렇게 헛듣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응?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 말은 정말 중요해요. 이제 덕지 씨가 한번 읽어봐야 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야고보서. 예. 야고보서 3장 4절. 예. 그 다음에 6절을 우리 선정 씨가 8절을 원구 씨가. 한 절씩. 우리 제가, 4절은. 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야, 자, 보세요. 네. 말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키. 그렇지, 키. 키, 키, 키. 어. 아, 배가 얼마나 커요? 엄청 크죠? 예, 잠수함도 그렇고 그 큰 배가, 엄청나게 큰 배가 배 뒤에 있는 이 키. 조그마한 키 하나 가지고 그 큰 배가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봐요. 그 큰 배가 조그마한 키 가지고 방향이 바뀌어. 아.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말 하나가 우리의 전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야.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영향을 끼쳤잖아. 예. 또 하나. 또 하나. 예, 또 하나. 6절 우리 선정 씨가 얘기를 했죠. 예. 혀는 곧 불이요 불 위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구나. 이거는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말은 불이라는 거예요. 다 살려버려. 뭘 불살라요? 우리의 인생을 다 불살라버려. 이게 이미 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말은 뭐다? 불이요. 불. 세계라. 인생을 다 불살라버리니까 말이. 그러니까 우리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신앙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게 뭐 야고보서가 이 지금 3장에 다 말에 대한 말이 많은데 이게 세 가지만 이렇게 뽑아서 생각하는데 여기는 뭐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계속 나쁜 말만 하고 헐뜯는 사람은 계속 헐뜯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길들여야 돼, 길. 이제 길들여야 돼. 엄청 공감하시네요. 네. 자, 방송의 분들. 그래서 여기 이제 결론. 네. 하세롯의 결론. 예. 뭐냐? 비난은 신앙의 성장을 멈추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 또 이렇게 항상 칭찬하는 말, 네.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세롯에서